우리 인도 랩터로 금방 진압해줄게. 오하 많이 났네. 안녕하세요. 덕게임이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 화면부터 굉장히 뽀샤시하게 패치가 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획득하지 못했던 바로 인기 공룡이 있는데요. 아니 모사가 그냥 일반 전설이었는데 토너먼트급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제 메갈로돈은 상대도 안 되겠는데 모사랑 요 팩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와 끔찍하다 끔찍해. 프레스토 오스타포 인도랍토르. 와 체력이 얼마나 높은지 금방 잡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인도랍토르 출동. 좋아 좋아. 무서워서 도망가겠지? 그래 인도랍토르가 장난이 아니지. 에를리프 은근 세네. 오 어딜 때려 어딜 때려. 토너먼트 한 종류만 있으면 되는데 능력치가 왜 저렇게 좋아? 진짜 가성비 쩔긴 쩌네. 상성이 더해져도 인도랍토르가 더 세. 와 진짜 괴물이다. 일단 프레스토로 몸빵을 하기 위해서 오 세 번에 된다. 좋았어. 깔끔하게 보내버리자. 와 진짜 너무 어려워. 어떻게 된 게 수코미무스 200레벨 때 등장. 교체하고 에이니오 좋아. 저 코로 할퀴면 엄청 아프겠다. 오케이 한 번. 오케이 꼬리를 쓰면 어떻게 바보야. 바로 인도랍토르 출동. 한 개 남았으니까. 와 두 번 때리는데 9500. 괴물이다 괴물. 막아봐. 오 안 막았다. 오우서 까불어. 와 수코미한텐 영광이겠구만. 우리 인도랍토르를 잡다니. 우리의 기스타프로 복수해줘야 되겠다. 바로 5단 공격 들어갑니다. 으앙. 모사야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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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모사만 현재 반짝반짝거리고 있고요. 아 뭐야. 어 암모나이트 있었나? 아 암모나이트. 예. 허! 이거 뭐야. 아니 갑자기 음악이 바뀌면서 어떻게 된 거야. 코드 19가 뭐야. 허! 뭐야 이거. 얘 왜 이래. 책무를 진정시키고 보상을 받으세요. 슈퍼 DNA 받을 수 있는 건가 보네. 아니 초식이 왜 화가 났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1, 2.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사뿐하구만. 파란색 될 때마다 딱 눌러주면서 진정시키면은 슈퍼 DNA를 받을 수 있는 거 같고요. 뭐야 이거. 아니 뭐 유치원생 길이도 사뿐하게 하겠네. 경험치랑 슈퍼 DNA를 받았습니다. 와 이게 인도랩터 탈출하면 엄청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헉! 뭐야 또 떴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자주 그래. 잠깐만 이거 에볼루션처럼 전부 다 탈출하는 거 아니야? 어딨어 어딨어. 헉! 아니 아르헨티노 옆에 있던 녀석이 또 화가 났습니다. 초식들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냥 탈출시켜볼까? 그냥 탈출시켜보자. 우리 인도랩터로 금방 진압해줄게. 오하 많이 났네. 탈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추적. 뭐야 덕게임이 더 갓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든든한 엄파토가 우리 아기 트리케 회수하러 가야 되겠다. 빠르게 날아서 트리케를 추적한 다음에 콘카메라로 물어뜯어버리기 들어갑니다. 뭐 전투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놔두면은 알아서 되는 것 같고요. 추격전 하는지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 회수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인도랩터는 이거 뜨면은 엄청 어려운 거 아니야? 라스트 사뿐하구만. 요렇게 슈퍼 DNA 계속 먹을 수 있으면은 몇 번만 하면은 인도랩터 만렙 찍겠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새로 생긴 요거는 안 주는 거. 헉! 뭐야 또 나왔어. 슈퍼 혼종들로 조만간 도배되겠구만. 그러면 상향이 된 모사사우루스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팩 종류를 보면은 물속에 무언가 원래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설 플러스를 보면은 여기에는 또 육지 생물들만 나오게 돼서 아무래도 한정 팩이 나와야지 모사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기회가 있는데요. 바로 티켓. 골드 티켓에서도 이제 모사가 나올 테니까 요거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모사가 있나 없나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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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있나 있나. 안 보이는데 모사가 없는데. 와 얘 지긋지긋하네. 데이노케이루스 11마리째 확보. 나중에 한정팩을 판매하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노려보는 식으로 가고 과거로 잠시 돌아가서 새롭게 나타났던 슈퍼 혼종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모노스테고톱스라고 하는 새로운 녀석이 나타났는데요. 슈퍼혼종도 등급이 따로 있어서 전설 슈퍼혼종에 매우 희귀까지 해서 이번에는 인도랍토르보다 약간 얻기 쉬운 녀석이 나왔습니다. 능력치를 잠깐 보면은 인도랍토르랑 비교를 하면은 능력치가 체력은 거의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고 공격력은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초식이 나왔는데요. 모놀로포사우루스라고 하는 요 녀석에 또 DNA가 들어가게 돼서 인도미누스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수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매우 희귀 등급으로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랩터 DNA랑 모노로포를 같이 받을 수가 있어서 인도랩터 한 마리당 모노스테고톱스도 같이 부하가 될 것 같습니다. 기리TV 덕게임의 핵심 마스코트 공룡이 드디어 부하합니다. 어떻게 생겼나 보자. 오, 기리누스 등장. 동글동글하게 생긴 도롱 영상인 것 같고요. 3억 3천만 년 전 정도부터 살았다고 하는데요. 마스코트니까 먹이 좀 줄게. 10레벨 한번 찍어보면은 아 마스코트 치고 너무 약하다. 익룡의 악몽. 와 역상성이기는 한데 비슷한 능력치로 1대1 도전합니다. 와 공격력이 3배 차이잖아. 어떻게 이기지? 처음부터 막아야 돼. 와 이거 어떻게 이겨. 두 대만 제대로 맞아도 끝이야. 처음부터 다 때렸어. 와 디몰 포돈 이렇게 무섭다니. 하지만 마스코트 기리스라면 달라. 제발 제발. 어? 뭐야? 모았어 그냥. 그러면은 바로 마스코트에게 기적을. 오! 뭐야 이거 도대체? 아 오케이 요게 바로 기리누스지. 이걸 이기는구만. 그리고 인도랩터 20레벨 때문에 또 끔찍한 이벤트가 하나 생겼는데요. 초식 공룡 매우 희귀 3마리를 쓰는 게 떴는데 이거 보면은 파키갈로사우루스 39레벨이 나왔습니다. 체력이 17,000이나 되고 공격력이 2,000이나 되는데요. 와 이거를 역상성 초식으로 어떻게 잡지? 설마 새로 나온 모노 스테고스톱스를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스테고케라톱스 40레벨 바로 진화 들어갑니다. 최종 진화 버전은 트리케 만렙대랑 거의 똑같은 머리통이 되었고요. 만렙으로 올라보면 능력치가 아 체력은 괜찮은데 공격력이 낮다. 무게가 15톤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F18 전투기랑 무게가 똑같다고? 와 이제 하나는 준비가 됐고 아 요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요 상태로 만렙이기는 한데 공격력이 지금 너무나도 낮은 상태라서 8개를 모으고 쓰더라도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모노 스테고톱스 만들라고 얘 나오게 한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이겨? 처음부터 두 번 때려. 아 그냥 요렇게 들어가면 되지. 8개 딱 모아놓고 4개 다 써라. 다 써 다 써 다 써. 아 한 개 남겼다. 방어일라나? 모았겠지? 아 뭐야 공격력 300밖에 안 돼. 만렙 스테고케라톱스 필살기 들어갑니다. 매우 희귀 중에 가장 강력한 초식. 아 7개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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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네. 뭐야 다 들어가도 만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와 어림도 없다 진짜. 아 안킬로도가 더 세기는 한데 얘 잡기에는 상당히 좀 역부족일 것 같고요. 아 시간이 없어서 아쉽게도 요거는 포기. 또 새로운 보스전이 나왔는데요. 이거 티라노 아니야? 호박을 밟고 있는 바로 요 녀석. 알파06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티라노의 보스가 등장했습니다. 1레벨은 별로 안 세네. 오 이거 뭐야? 뿔이 엄청 많아. 눈에서 빛도 난다. 전기도 통해 조심조심. 오케이 방어 방어. 엄청 쎄 엄청 쎄. 프사도 엄청 멋있는데 무한 방어가 되는지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6개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할지. 오 3개만 쓴다. 역시 똑같다. 눈에 빛나 빛나. 사르코 오랜만에 필살기 장렬. 오케이 다 들어갔다. 무섭긴 하지만 괜찮아. 데스로 장렬. 와 엄청 세다. 4600. 와 뭐야 한 번에 못 일어났는데 뭐야 얘 퍼스라는데. 체력도 별로 안 올랐다. 오케이 필살기 바로 필살기. 뭐야 한 바퀴 돌더니 필살기가 다르다. 티라노랑 다르네. 딴 것도 봐야 되겠다. 자 요번에는 6개 오케이. 요번에 6단 공격 보자. 자 6단 공격은 오 전기 토르렉스 아냐? 어느덧 또 새로운 리그가 나왔는데요. 바로 파기리노사우루스라서 지배자 달성을 해주면은 이제 파키갈로사우루스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겠죠. 결국에는 파기리노사우루스 지배자 완료. 이제 메갈로만 모으면 되겠구만.
아, 오케이. 드디어 파키리노사우루스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네 마리째 확보. 다이아몬드 상품까지도 준비 중인데요. 어떤 거 나오나 보자. 이제 전부 다 30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에우디 모르포돈 20레벨 확정. 와, 잉용 라인이 굉장히 약했는데 와, 든든하다 든든해. 벌써부터 수코리프테루스 정도의 능력치고요. 20레벨 찍어보면은 와, 얘가 진짜네. 30레벨 찍으면은 탑페어로보다 더 세지겠다. 그리스 공원의 또 첫 번째 코끼리가 부합니다. 데이노테리움. 코가 퉁퉁하면서도 길쭉한. 원래 코끼리한테 이렇게 큰 이빨이 있었나? 끔찍한 짐승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코끼리는 당연히 코로 말아서 먹겠죠. 어떻게 먹나 보자. 성큼성큼 걸어가서 코를 사용을 해서, 오, 맞다 맞다. 와, 얘는 제대로 먹네. 10레벨 단숨에 찍어버립니다. 아, 약해 약해. 내친 김에 순금팩도 한번 가버려야 되겠다. 요번에 순금에서는 어떤 게 나올지. 아, 여기서는, 오, 설마 어떻게 된 거야. 브론토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드디어 사바나 라인도 가스토르니스부터 20레벨로. 가스토르니스가 먼저 20으로 올라갑니다. 토너먼트인데 20으로 올려보면은 체력 2000 돌파. 오케이. 무시무시한 공포새가 포식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식물이랑 씨앗을 주식으로 먹는 초식과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크에서는 왜 이렇게 무서웠어. 드디어 사바나에서도 첫 번째 30레벨 VIP. 30레벨이 되면은 무늬가 역시나 생겨났고요. 공격력이라도 많이 올라가기를 바라보면서 천천천천. 오, 공격력이 드디어 천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동급의 틸라보다 공격력이 아직도 많이 약하고요. 이렇게 일주일가량 신생대도 더 강해지고 수상도 더 강해졌지만 아직까지도 사기 혼종 준비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일단 31편 사기 혼종은 실패. 3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